우리 두 젊은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이론을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EMR이란 말이 있어요. Electromagnetic Radiation입니다. Radiation이라고 하는 뜻이 방사선이잖아요. 이 말을 왜 락샌더슨이 저기다가 썼냐면 레이저가 됐든 라이트가 됐든 전부 다 Electromagnetic Radiation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전자기장 안에서 펼쳐지는 레디에이션이라고요. EMR이란 표현이 나오니까 당황하죠. 뭐야 갑자기 레이저하다가 포톤하다가 갑자기 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왜 나와? 근데 빛의 본질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서 움직이는 파동 형태로 움직이는 아이잖아요. 그게 포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EMR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셀렉티브 포토서멀라이시스 그렇고 익스텐디드 셀렉티브 포토서멀라이시스 이론도 그렇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첫 번째, 신의 영역이야. 어떤 크로모포어에 굉장히 합당한 웨이브랭스를 우리가 정했고, 두 번째는 이 크로모포어는 이 EMR 레디에이션에 굉장히 업섭션 코에피션트가 높아요. 그런데 이 크로모포어하고 옆에 있는 서라운딩 티슈는 업섭션 코에피션트의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야 돼요. 디퍼런스 값이 커야 돼. 얘는 업섭션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높은데 주위 조직은 업섭션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낮아야 돼요. 그리고 이 크로모포어의 컨파인먼트 되는 펄스 듀레이션 혹은 TRT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셀렉티브 포토서멀라이시스나 익스텐디드 셀렉티브 포토서멀라이시스의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이 된 상태에서 우리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EMR 펄스잖아요. 렉탱귤라 EMR 펄스예요. 얘는 렉탱귤라 템퍼레처 펄스예요. 이쪽 모델은 정말 무식한 모델이죠. 내가 빵 쐈는데 피크파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삽시간에 온도가 렉탱귤라 쉐입으로 한 방에 올라가잖아요.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레이저와 모든 IPL은 렉탱귤라 EMR 펄스를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지금 현재 IPL 레이저는 대부분 렉탱귤라 EMR 펄스예요. 이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파형을 만드는 것 중에 근접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이 레이저예요. 다이레이저는 한번 빵 쏘면 온도가 그냥 거의 삽시간에 올라갑니다. 저런 모델 그리지 않고. 왜 그럴까요? 다이레이저가 펄스 듀레이션이 짧거든 대부분. 아무리 길게 조절해도 다이레이저 펄스 듀레이션 안에 들어와 있는 더블 펄스들은 되게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다이레이저를 쓰게 되면 혈관 안에 온도가 갑자기 급격히 확 올라가잖아요. 우리 몸은 온도의 차이가 있으면 전부 다 압력으로 대응한다고. 그래서 다이레이저를 빵 쏘잖아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어때? 온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여기는 엄청 높고 이쪽은 좀 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템퍼레처 디퍼런스가 생기니까 이걸 압력으로 대응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프레저의 디퍼런스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샥웨이브가 빵 생기면서 혈관이 터져요. 베스렐 럽처가 생긴다고. 다이레이저의 역사는 퍼퓰러와의 전쟁이에요. 어떻게 하면 환자가 멍 안 들게 될 것이냐. 다운타임을 줄여야 되니까. 만약에 렉탱귤라 EMR 펄스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IPL을 빵 밟아. 밟으면 에너지가 렉탱귤라 쉐입으로 쫙 쏟아져. 이때 시간 관계로 본 온도를 보면 쫙 올라갔다가 내가 발을 딱 떼는 순간 템퍼레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온도만큼의 반 가면 TRT인데 그 시간이 TRT잖아요. 이렇게 쏘면 혈관은 어떻게 될까? 혈관 벽이 아주 이쁘게 구워진다. 그게 IPL이야. 그래서 혈관 싸움에서는 IPL이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고, 아니야 뭔 소리야 쳐서 배슬 터트려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는 거야. 이 싸움이 거의 20년 했어요. 제 결론은 뭐냐면 미용의학하는 사람 쪽에서는 위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해. 왜? 멍들면 안 되거든. 이렇게 하면 멍 안 들어요. 혈관이 구워만 지고 터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IPL을 딱 치고 나면 혈관만 이쁘게 구워져 있고 pH 딱 와 있고 시간 지나면서 싹 없어지잖아요. 그게 윗모델이에요. 아랫모델은 다이레이저 모델. 근데 만약에 연속으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연속으로 쏘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겠죠. 그러면서 또 데미지를 또 줄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쏠지는 정말 레이저 서전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셔서 쏘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파형에 관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X축은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시간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그래서 크로모포의 정중앙값 거리고요. 0이
Y축은 온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저 TDT하고 TRT 사이에 요 그린 요거만큼 그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요 베슬 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 원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아까 요 모델은 렉탱귤라 EMR 모델, 얘는 렉탱귤라 템퍼레처 모델, 얘는 다이레이저 같은 애들, 얘는 그냥 IPL 같은 애들. 아주 멋진 IPL, 멋진 다이레이저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혈관 안에서 펼쳐지는지 알 수 있죠. 이거가 짧으면 어때요? 짧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그 셀렉티브하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크로모포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오버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미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락샌더슨이 생각하는 아이디얼한 모델인 거예요. 스페시픽 웨이브랭스 우리가 알고 있고, 업섭션 코이피션트가 크로모포하고 서라운딩 티슈가 완벽하게 차이가 나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TDT랄지 TRT 값보다 펄스 듀레이션이 작거나 비슷한 크로모포의 완벽히 에너지가 컨파인먼트 되는 그 값을 알고 있다면 완벽하게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웨이브랭스를 잘 맞출 수 있겠어요. 갖고 있는 게 파장이 몇 개 없잖아요. 이 머피 선생님은 사실은 의공학자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이분은 극단적인 락샌더슨 선생님 이론의 반대론자입니다.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크로모포의 프로테인 디네츄레이션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셀렉티브 포토소멀라이시스 이론의 문제이니, 프로테인 디네츄레이션으로 바이올로직 프로세스를 설명하자. 바이올로직 프로세스의 프로테인 디네츄레이션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예요? Arrhenius. 이 아레니우스 이론은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원래 아레니우스의 법칙이거든요. 볼츠만 컨스턴트 룰이 있는데, 그거의 속도 상수를 아레니우스 상수 곱하기 자연지수 2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물질을 특정 온도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내비둬요. 예를 들면 여기 알약이 하나 있어요. 알약을 30도씨 놔두면 이 알약이 디네츄레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온도에 노출됐을 때 이 아이의 변성이 일어나는 거를 확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아레니우스 선생님께서 자연 녹으를 양쪽에 치하면 LNK LNA 더하기 LN2에 마이너스 2A RT거든요. 이거 지워지니까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건 이 아이예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쪽에 놓고 얘를 전부 다 이쪽으로 몰아요. 그러면 네거티브 값을 가지는 상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이건 액티베이션 에너지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동차가 가는데 요철이 있어요. 블록 튀어나온 거. 근데 자동차가 천천히 가. 이거 못 넘어. 못 건너가. 근데 어떤 속도 이상으로 하면 확 가잖아요. 그 에너지가 액티베이션 에너지인 거야. 스레솔드 레벨이 있다고. 백날 쳐봐야 못 건너가. 어떤 에너지를 딱 이상 치면 확 맛이 가는 피리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액티베이션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세요. 파란색이 벌크 스킨이잖아. 빨간색이 블러드고 회색이 콜라겐이에요. 얘는 혈관벽, 얘는 스킨, 얘는 헤모글로빈이란 말이에요. 그것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아까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B처럼 보이는 그래프로 만들 수 있죠. 자연 로그 치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기면.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각 조직마다 다 있어요. 화학하고 물리학 하는 애들이 이걸 다 해놨어요. 그럼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간이 중요하다고 아레니우스는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다가 알약을 놔뒀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가면 얘가 완전히 분해돼서 디그라데이션 될 건지를 이 그래프로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서 혈관 치료를 할 때 프로테인 디네츄레이션 되는 온도가 70도라고 하자고. 여기 이때 파란색 벌크 스킨은 어때요? 요 선 이쪽으로 가면 프로테인 디네츄런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안전한 지역이야.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아래쪽은 못 건너가는 아이들이라고. 근데 이 값을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서 넘어가면 프로테인 디네츄레이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쪽은 어때요? 데미지 받았죠? 몇 초에? 33ms 동안에 70도 에너지로 가면 벌크 스킨 에피더미스 날아간다고. 혈관은 저기 어딘가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훨씬 많은 시간을 줘야만 혈관이 공격당한다고요. 이걸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피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아테리얼 콜라겐을 디네츄레이션을 할 때 이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공격하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아테리얼 콜라겐 디네츄레이션입니다. 아레니우스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이해해야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원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벌크 스킨이 확실히 블러드나 아테리얼 콜라겐 혈관 벽보다도 온도에 되게 취약하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시술을 할 때 에피더멀 쿨링을 같이 동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당연히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한 방 빵 쐈는데 90도 올라가는 레이저가 있어요. 33ms 동안 90도 올라가는 걸 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벌써 갔죠? 스킨은 벌써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쫓아가시면 블러드나 아테리얼 콜라겐 갔죠. 얼마나 위험해요. 데미지 받았잖아요. 서라운드 티슈 다 갔어요. 그런데 거꾸로 40도씩 올라가는 거 가지고 쫙 쏴봐요. 여기 제일 아랫값을 갖는 40도 온도 갖는 걸로 쭉 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스킨도 디네츄레이션 될 거고 저기 끝에 어디 가면 블러드도 당할 거고 아테리얼 콜라겐도 당할 거잖아요. 낮은 온도로 공격하는 것에 관한 의미가 되는 거죠. 최근에 저희가 에너지 올릭스에 올렸던 거지 엠페이스라고 있죠. 엠페이스 여기다 올리면 피부 온도가 37도에서 40도예요. 그리고 20분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아주 아름답게 스킨 프로테인의 디네츄레이션만 살짝 와요. 우리가 하는 모든 레이저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로. 네, 오늘 셀렉티브 포토 소멀라이시스하고 익스텐디드 시어리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보고 또 반대되는 이론도 한번 같이 한번 봤는데요. 어떠세요? 오늘 해보니까? 이 논문에서 나온 이론들이 시술에 적용되는 거를 이제는 시술을 하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술에도 도움이 되지만 저희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발자취를 쫓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면 좀 더 흥미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락샌드스 선생님은 SPT하고 익스텐디드 시어리까지 이렇게 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서라운딩 티슈를 더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쿨링을 더 공부하셨고 그래서 지금 쿨링과 관련된 많은 특허를 갖고 계세요. 처음에는 베슬, 그 다음에는 멜라노좀 뭐 이런 식으로 이 이론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락샌드 선생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지방세포도 셀렉티브하게 내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 얼려서 잡자. 그래서 셀렉티브 크라이오 아디포 사이톨라이시스 이론을 만드십니다. 젤틱이라고 하는 냉동치료로 지방을 없애는 치료를 만드시고 기계도 만드셔서 락샌드슨 선생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쭉 보면 미용의학의 레이저 치료의 발자취를 한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좋은 기억으로 한번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두 선생님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이 두 분을 모셨던 이유는 앞으로도 자주 모실 건데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디를 이해하고 있고 어디에 포커싱하고 있는지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